다양한 색채로 장식해 눈길을 끄는 특이한 건물.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주에 문을 연 공립예술중학교입니다. 음악과 미술 두개 전공을 가르치는데요. 올해 첫 신입생 선발에서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음악과에 20명, 미술과에 21명이 입학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왔는데, 훌륭한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어서 참 자랑스럽고, 모든 과정과 구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첫 스타트를 끊게 되어 매우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미술 기본 도형 그리기 실습 시간. 이젤 앞에 앉은 학생 10명이 연필로 스케치를 해보는데요. 선생님이 교실을 돌며 개인별로 지도를 해줍니다. 화면에서 저희 도형 크기 잡을 때 윗부분이 아랫부분보다 공간이 더 많이 남아야 돼. 이곳은 한국과 교실. 선생님이 벼루에 먹을 갈아보는 시범을 보입니다. 세게 한다고 막 빨리 갈리는 것도 아니에요. 자, 힘을 빼고 그냥 둥글게. 학생 5명이 서툰 솜씨지만 조심스럽게 먹을 갈아보는데요. 선생님이 화선지에 어떻게 붓글씨를 쓰는지 보여줍니다. 제가 항상 원하던 꿈을 찾아서 갈수 있는 광주예술중학교에 입학해서 매우 자랑스럽고. 이곳은 음악 실습 교실. 앞에서만 우리가 방방 뛰던 마음들을 살짝 이제 천천히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도로 음악 전공 학생 4명이 아름다운 관현악 연주를 함께 해봅니다. 피아노 교실이 따로 있는데요. 피아니스트가 꾸민 학생 2명이 선생님 지도를 받으며 연습을 합니다. 성악 교실도 있는데요. 성악가의 꿈을 아는 학생이 선생님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목청을 높입니다. 개인 연습실도 따로 있어 피아노부터 첼로, 성악까지 나홀로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국악교실. 판소리 명창이 되고 싶은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로 강상풍어를 구성지게 읊어봅니다. 풍월실로 가는 편지 십리장강 폭파사 꼭 열심히 공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성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광주예술중학교에서 저의 전공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업 방식은 1, 2학년에는 기초과목 수업, 3학년에는 전공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학기 말에는 자체 연주회나 전시회를 갖게 됩니다. 광주 지역의 예술 꿈나무들이 기량을 연마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터전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자녀를 예술인으로 키우고 싶은 학부모의 기대감이 큽니다. 훌륭한 선생님들께 잘 배워서 우리 사회의 보탬이 되고 스스로도 행복한 아름다운 예술인이 되길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향의 도시로 불리우는 빛고울 광주에 생긴 공립예술중학교. 다른 지역의 사립예술중학교와는 달리 학비를 전액 시교육청에서 지원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게 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이곳 공립예술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이게 되는데요. 예술인재를 키워내는 좋은 산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민 리포트 최창규입니다.